그나저나 당신들 3선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? 딱 봐도 서류나 면접 전형 제대로 통과돼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담당자 누구예요?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? 야야야 그냥 좀 나가는 유튜버들 데리고 이벤트 하겠다고 이슈 마케팅 하는 거겠지. 아휴 무슨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. 그럼 그 부서에 우리 부장님이 보내진 거야? 야 너 말이 심하다? 우리도 정식으로 스카우트 돼서 들어온 거거든? 아니 그럼 그게 더 문제 아닌가? 우리는 3선 들어가려고 경쟁률만 몇천대 1을 뚫었는데 그 경쟁률 뚫으려고 스펙에 돈 갖다 붓고 학창시절 내내 안 자고 안 놀고 여기까지 왔는데. 그래 맞아 나는 자격증 5종에 악착같이 알바해가지고 세탁이나 뛰면서 얼굴 리모델링 하려고 3천만 원이나 들었다고. 아니 아무튼 몰카나 찍고 남들 다 먹는 음식 잘 먹는다고 유명해져서 이렇게 막 취업하는 거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? 이 팀 실적도 없어서 없어진다고 이미 소문 다 났는데. 야 니가 뭘 알아? 니들이 보기엔 우리가 대충 놀면서 남들 다 먹는 거 처먹으면서 쉽게 쉽게 돈 벌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냐? 내가 얼마나 죽을 것처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따위가 알지도 못하면서 터진님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뱉어? 너는 그런 성형으로 뽑힌 거네. 강남 언니? 뭐라고? 강남 언니? 야! 너 거울이나 똑바로 보고 말해! 뭐? 난 칼안 대고 다이어트만 해서 너보다 덜 빠졌어! 이씨! 수빈아! 아! 술! 아 니가 참아! 와! 아! 어 잠깐만. 아, 진짜. 놔. 미친 거 아니야? 아. 야!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, 이 미친년아. 뭐 미친년? 이게